드레스 워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하이엔드 브랜드의 드레스 워치답게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옐로 골드 브렉의 클래식 컬렉션은 신사들의 손목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망해원은 가장 클래식한 드레스 워치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지금까지 시계 채널에서 정말 많은 시계들을 추천해드리고 또 리뷰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클래식 드레스 워치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튜버에게도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워치들은 그림의 떡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텍 필립이나 브레게 같은 대표적인 브랜드의 드레스 워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드레스 워치를 소개하기 전에 드레스 워치에 관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드레스 워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드레스 워치는 스포츠 워치에 비해서 케이스의 두께가 얇아야 하며 케이스의 크기 역시 34mm에서 40mm 정도로 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가죽 스트랩이 대부분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골드나 플래티넘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져야지만 드레스 워치로 분류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드레스 워치 중 하나는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입니다. 파텍 필립의 십자가형 로고를 칼라트라바라고 부르는데요. 브랜드의 로고와 동명인 칼라트라바는 파텍 필립을 대표하는 모델이며 지금의 파텍 필립을 만들어 놓은 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노틸러스와 아쿠아넛 같은 럭셔리 스포츠 워치들이 인기를 끌면서 파텍 필립 하면 노틸러스를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파텍 필립의 대표 모델은 언제나 칼라트라바였습니다. 칼라트라바 컬렉션에는 수동 모델과 오토매틱 모델도 있고 여성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레퍼런스 5227입니다. 2013년 파텍 필립이 선보인 이 시계는 지금까지의 칼라트라바 스타일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로 직경은 39mm, 두께는 9.24mm입니다. 이 시계는 오토매틱 모델로 칼리버 324SC로 구동되는데 일단 시계를 보면 백케이스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힌지형 더스트 커버를 열면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된 백케이스를 통해서 풀 로터의 무브먼트 구동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모델이 있으며 이 시계의 가격은 로즈 골드 케이스의 경우 4,930만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클래식한 드레스 워치에서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트레디셔널과 패트리모니 모두 드레스 워치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투버가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선택한 드레스 워치 컬렉션은 2004년 론칭한 패트리모니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950년대 손목시계 두 점에서 영감을 받아서 패트리모니를 디자인했는데요. 두 모델은 라운드 케이스와 슬림한 베젤, 짧은 러그, 그리고 플랫한 다이얼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현행 패트리모니 컬렉션에는 앞서 설명한 특징들이 고스란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패트리모니 컬렉션 역시 매뉴얼 와인딩 버전과 오토매틱 버전이 있는데요. 조금 더 드레스 워치의 특징에 가까운 모델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직경 40mm의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드레스 워치답게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옐로 골드 소재로만 출시되고 있으며 시분 침과 함께 중앙 초침이 달려 있고 6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백케이스를 통해서 제네바 인증을 받은 오토매틱 칼리버의 구동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두께는 8.55mm입니다. 직경 42mm의 수동 모델도 있고 직경 36mm 버전도 있으며 시분초의 기본적인 드레스 워치 외에도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퍼페추얼 캘린더, 미니리피터 울트라신 등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도 있습니다. 패트리모니 셀프 와인딩은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핑크골드 모두 가격이 동일한데요. 그 가격은 3,600만 원입니다.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스타일링에서 영감을 얻은 클래식 컬렉션은 가장 이상적인 정교함, 선명함, 그리고 우아한 라인을 구현합니다. 라고 브레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데요. 이렇듯 브레게 클래식 컬렉션은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포켓 워치를 신사들의 손목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특히 브레게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핸드 기옷의 다이얼 버전부터 에나멜 다이얼 버전까지 예술적인 다이얼 스타일과 사과 모양의 팁이 달린 블루드 스틸 핸즈, 웰디드 러그, 플루티드 베젤 등 브레게 타임피스의 특징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시계가 바로 클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레게 클래식 컬렉션 중에서 슈튜버가 추천하는 최고의 드레스 워치는 바로 에나멜 다이얼 버전의 클래식 5177입니다. 물론 엔진 터닝 기법의 기요시의 다이얼 버전도 정말 멋지지만 슈튜버는 에나멜 다이얼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라서요. 800도씨 이상의 가마에서 여러 번 구워야만 이 아름다운 블루 컬러의 다이얼이 완성되는데요. 스위스에서도 그랑페 에나멜 다이얼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은데, 브레게는 에나멜 다이얼에 있어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다이얼에는 이탤릭체의 브레게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가 프린팅되어 있으며, 블루 에나멜 다이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블루 핸즈가 아니라 로듐 코팅의 브레게 핸즈를 사용했습니다. 3시 방향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날짜창이 있으며, 에나멜 다이얼 위에는 브레게의 비밀 시그니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계는 오토매틱 칼리버 777Q로 작동되는데요. 18K 골드로 제작한 로터에도 기옷의 장식을 넣었습니다. 블루와 어울리는 화이트 골드 소재의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케이스 직경은 38mm, 두께는 8.8mm이며, 2020년 10월 현재 이 시계의 가격은 2,932만 원입니다. 브레게 홈페이지를 보면 클래식 컬렉션의 여러 모델들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버전을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랑에운트 제네의 랑에원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드레스 워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랑에원은 한정된 시계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한 독특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가장 클래식한 드레스 워치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랑에온투 제네가 선보인 첫 번째 시계 컬렉션에 속한 랑에원은 9시 방향의 메인 다이얼과 오른쪽 상단의 대형 날짜창, 5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가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황금 비율 덕분에 평범하지 않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1994년 처음 출시된 랑에원은 지난해 25주년을 맞아서 25주년 에디션으로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슈튜버가 소개할 랑에온투 제네의 랑에원은 2015년 출시 모델입니다. 클래식 드레스 워치는 클래식이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자주 신제품을 발표하지도 않고 디자인의 변형도 거의 없는데요. 랑에원 역시 2015년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만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였고 이 모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랑에온투 제네의 랑에원은 독특한 디자인만큼이나 멋진 수동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2015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칼리버 L121.1의 구동 모습을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통해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랑에온투 제네는 무브먼트의 주요 부품을 화학 처리하지 않은 점원 실버 소재로 제작하는 현존하는 몇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로 글라슈테 위빙 장식을 한 3쿼터 플레이트와 블루드 스크루, 골드 샷통, 주얼, 그리고 여러 전통적인 피니싱 기법 등이 보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랑에원의 직경은 38.5mm, 두께는 9.8mm인데요. 옐로우 골드 케이스와 샴페인 컬러 다이얼, 핑크 골드 케이스와 실버 다이얼, 그리고 플래티넘 케이스와 로듐 도금 다이얼 버전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중 골드 케이스의 모델의 가격은 4,449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슈튜버가 소개해드린 모델 이외에도 까르띠에 탱크, IWC 포르투기저, 예거 루꿀뚜르 마스터 울트라신, 그리고 피아제의 알티플라노 등각 브랜드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드레스 워치 컬렉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드레스 워치를 알고 싶으시다면 슈튜버의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매장에 가셔서 직접 차보시면 선택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슈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